안녕하세요. 건강주치 365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의학으로 모든 병을 고칠 수는 없지만 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또 치료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 건강주치 365는 최신 의학 정보를 전해드림과 동시에 일상에서 발견되는 크고 작은 질환의 징후, 치료법, 예방법 등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건강 상식들을 각 분야의 의학 전문의들에게 상담을 받아오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건강 주제를 보시거나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실 때 또는 이 부분 내가 좀 물어보고 싶다 하는 부분이 생기신다면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요. 02-3772-9433, 02-3772-9459번으로 궁금한 내용 담아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우물정 샵 3772번으로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리고요. 또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실 때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건강주치 365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50년이면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이 장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동안은 어떻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를 걱정을 했다면 이제는 오랫동안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기면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골골 100세가 아닌 건강 100세를 위한 준비를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시작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네, 화면에서 만나보셨던 척추와 무릎관절 그리고 류머티즘 질환까지 정말 대한민국의 뼈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생치료 전문의 정찬일 원장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건강주치 365의 첫 번째 강의를 저희와 이렇게 함께하게 되셨는데 먼저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우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건강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데 같이 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런 것을 공유해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건강 방송이기 때문에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전에 공복혈당 체크를 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과연 저희의 건강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공복혈당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예. 지금 보니까 이제 원장님이 102, 저는 101. 저희 뭐 1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예, 예, 예. 저희 정상인가요? 예, 정상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 건강검진 같은 걸 하면요. 이 공복혈당이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대개 정상이 나오고 뭐 당뇨 있는 분들은 나오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공복혈당보다도 중요한 것이 식후 1시간 혈당이거든요. 이게 공복혈당이 정상이라고 해도 네. 이걸 안심하면 안 돼요. 실제 중요한 것이 1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네. 이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되면 혈관 안에 내피세포라고 그 혈관 안에 그것이 망가지게 돼요. 염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뭡니까? 그 심근경색이라든가 뇌경색 또는 돌연사 같은 이런 위험성이 내포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공복혈당만 믿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 체중 같은 거 관리할 때 항상 그 체중계로다 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혈당도 공복혈당뿐만 아니고 식후 1시간 혈당을 재셔서 이 당뇨병의 합병증이나 네. 이런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지금 공복혈당이 정상이기는 하지만 밥을 먹은 뒤에 이제 1시간대 그렇죠. 이 식후 혈당을 쟀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한다면 저희도 안심할 수 없는 거네요. 예,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주의 깊게 당뇨병이라든가 당뇨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는가를 꼭 생각하시고 그거를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둬야 할 것 같고 시청자분들도 공복혈당이 정상이라도 식후 1시간 혈당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원장님을 이제 방송 전에 처음 뵈니까
굉장히 좀 유쾌하시고 좀 에너지도 넘쳐 보이시고 피부톤도 좀 맑으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예, 예. 그래서 혹시 뭐 다른 데서 아직까지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또 원장님만의 건강관리 비법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첫 방송인 만큼 좀 예, 예, 공개를 예. 해주시겠어요? 예. 뭐 사람마다 자기만의 건강 비결들은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게 이제 근골격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아침에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거든요. 오, 사실 어떻게 일어나세요? 잠자리에서 바로 안 일어나고요. 네. 그 침대에서 한 5분 정도 충분히 몸을 스트레칭을 시켜줍니다. 아, 네, 침대에서 충분히, 바로 네,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 침대에서 누워서 다리를 굽혔다 폈다 한다든가 오. 기지개를 켠다든가 그렇게 하고 네. 일단 침대에서 내려오면은 우리 수영했을 때 그 이 전 동작 있지 않습니까? 몸을 푸는 동작.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어깨 많이 아프시고 하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쭉 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고 골반은 팔을 이렇게 예, 돌려주고 예, 돌려주시고 네. 이때 골반은 반대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어깨와 목과 등과 골반을 충분히 스트레칭 시켜줘서 뭔가 그 이 근육 상태가 유연하게 만들고 그래야지만 혈액 순환도 잘 되고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디가 아프다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아침에 바로 일어나지 않고 침대에서 5분 동안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그렇죠. 예, 비결이 예. 이제 건강 관리 비법이다. 예, 예. 그러면은 지금 혹시 뭐 얼마 동안 이어오고 계신 건가요? 저는 거의 그 평생 한다고 생각을 좀 제가 예, 조금 이제 좀 되는데요. 그래서 좀 어디 가도 다른 분보다는 약간 좀 젊다, 좀 유연하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네. 근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네. 특히 뭐 이렇게 같이 우리 네 분들 계시면은 같이 조금 뭐 등 마사지도 해주시고 같이 좀 풀고 이렇게 나왔으면 네.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예, 사랑도 예. 깊어지겠네요. 예. 이제 앞으로는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5분 스트레칭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원장님의 본격적인 강의를 듣기 앞서서 저희가 좀 한 주간의 건강 이슈를 준비해 봤는데 이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럴 때 건강에 대한 상식과 이슈도 굉장히 빠르게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원장님이 준비해 오신 따끈따끈한 건강 속보가 저희 스튜디오에 도착을 해 있다고 하는데요. 한 주의 건강 이슈 함께 살펴볼까요? 네, 이제 첫 번째 이슈가 코로나입니다. 위스 코로나 시대라고 떴는데 어떤 예, 이슈인가요? 제가 참 고맙게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어려운데요. 코로나가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 어차피 코로나와 같이 사는 시대인데 그렇게 봤을 때 저희도 이제 한 그렇죠? 10명 중 5명, 한 20% 정도 이제 맞았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처럼 그렇죠?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해야지만 네. 너도 나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정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특히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제가 꼭 맞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은 일단 걸려도 치명률이 되게 낮습니다. 중증도가 낮아져요. 네. 또 뭐 치사율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해가지고 네. 갑자기 과민 반응에 의해서 이런 일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회적으로나 뭐 봤을 때 꼭 예, 빨리 집단 면역을 획득하도록 모두 맞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코로나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좀 질병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백신 접종을 권고를 하셨는데 사실 뭐 지금 백신을 맞으면 뭐 백신 휴가도 있고 뭐 공공기관 입장료가 뭐 면제가 된다든지 예. 뭐 이런 혜택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뭐 혜택들을 떠나서 사실 이제 서로에 대한 배려와 또 안전을 형성할 수 있는 또 좋은 이런 기회이기 때문에 예. 이럴 때 모두가 좀 백신을 맞고 저희 가 코로나 이전의 그런 좀 평화롭던 시대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술이 떴네요. 예. 술이 사회적인 문제와 뇌 건강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대목을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네. 이 코로나와 연관됐는지 어쨌는지 이 언컨택트 시대, 서로 접촉을 안 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혼술, 혼밥 맞아요.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게임 되게 늘어나고 또 네. 어머님들은 아시잖아요.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집에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꼭 게임만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거의 제가 느낌이 전체적으로 이 술이라든가
그다음에 게임 중독이라든가 이쪽으로 되게 많이 흘러가고 네. 이것이 저는 뭐 의사다 보니까 뇌 건강하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 그 술이나 뭐 게임 중독 이런 것은요 단순히 중독이 아니고 거의 이것은 본인의 의지로다가 해결이 될 수 없는 이런 네. 건데 실제상으로 뇌에 중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중뇌. 네. 그러니까 큰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그 가운데 중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우리 몸의 그 쾌락의 중추, 즐거움의 중추, 만족의 중추, 성취감의 중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중독이 됐을 때는 그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과도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냐면 평상시에 한 20이나 30 정도가 정상이라고 친다면 네. 이게 게임 중독이나 뭐 술 중 이렇게 되면 갑자기 900 이상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뭐 결혼 문제라든가 자기의 학업이라든가 뭐 전혀 가족이라든가 관심이 없어. 더 재미난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회 문제도 많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꼭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게 결국은 그 젊었을 때 이 술이나 담배나 무슨 그쵸? 이 게임이나 이 중독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중뇌라고 하는 바로 옆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도파민의 결핍이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이 중독이 되면 도파민이 많이 상승을 하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너무 많이 쓰고 나면은 갑자기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킨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제로 네. 이 아마 파킨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네. 중독이라는 문제가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나의 뇌를 망가뜨릴 수 있다. 뿐만 아니고 이 도파민은 기억력에도 되게 많이 작용을 해요. 해마라고 하는 거하고 바로 옆 동네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파킨슨은 아시잖아요. 이게 거동이 되게 불편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연세 드셔서 그런 질환이 올 가능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나의 뇌 건강을 위해서도 예 절주 그렇죠? 게임 조금만. 예, 절제하는 게 필요하네요. 예, 꼭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뭐 늘 뭐 좀 이런 얘기가 있죠.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지금 뭐 혼술이라든가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정말 이렇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기는 하지만 늘 너무 즐거운 것도 조금 절제해야 된다는 말씀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혼술이나 이렇게 뭐 혼밥이나 혼게임 하는 것들이 뭐 그렇게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서로 좀 소통하고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또 즐거움을 찾아나가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코패시와 아동학대가 함께 등장을 했네요. 참 이게 조금 무겁고 슬픈 주제인데요. 아실 거예요. 예, 아동을 학대하고 또 사망해까지 참 슬픈 일인데요. 제가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사회가 굉장히 급변을 하고 지금처럼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사회적으로 서로 그 인터랙션이 없는 그 유대가 깨지는 이런 사회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꼭 이게 이것이 원인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각자 사연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그 신체적인 성숙은 충분히 됐어도 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성숙하지 못한 그런 것이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 이런 거가 또 자기 그 삶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그런 책임감 이런 것이 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이 물론 아동이라고 하는 이 작고 힘없는 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요 단순히 대상이 그것뿐이지 실제상으로는 그 사회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꼭 그 자녀들을 이렇게 뭐 꼭 이렇게 한 번씩 혼내킨다든가 네. 또 심지어는 조금 이렇게 뭐 조금 뭐 손을 댄다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두 분이 싸운 건데 그 화살은 애기한테 간단 말이죠. 네.
또 우리 남편분들 뭐 사회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꼭 집에 와서 잔소리하고 뭐가 된단 말이죠. 네. 이게 이제 가만히 보면은 대상이 아동이라는 것뿐이지 실제상으로 나의 그 상태는 사회에 대한 어떤 저항의 표출이라든가 또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불만족의 표현이 아니냐. 그게 이제 조금 잘못된 본인보다 거죠. 약한 상태에게 약한 쪽으로 그렇게 표출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아동학대 문제는요. 어떤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뭔가 많은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배려하고 관심이 없으면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신체적인 건강은 뭐 건강 검진도 가고 계속해서 뭐 영양제도 챙겨 드시고 좀 관리를 하지만 이 마음의 건강도 신체적 건강에 못지 않다는 이 말씀 잘 새겨 들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건강 주치 365 본격적인 진료 시간으로 저희가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료 코너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질병을 저희가 좀 쉽게 풀어 드리고요. 또 지식을 또 전달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진료인 만큼 정말 이제 굉장히 좀 알찬 주제를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어떤 진료가 오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원장님? 예, 오늘은 뭐 제가 첫 시간이고 해서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요. 예,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저희가 뭐 조금 앉아서 주식도 좀 해야 되고 나가서 또 이렇게 좀 공도 좀 또 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문제가 된 게 허리, 그렇죠? 허리 중에서도 협착증이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그다음에 무릎이 또 짱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릎 관절염 이 두 가지 주제를 제가 정해서 아주 오늘 제가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아주 유익한 정보를 제가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주제가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이제 관절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건물의 겉이 너무 화려하다, 너무 멋지다라고 하더라도 이 바닥부터 이 베이스가 단단하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지기가 쉽상입니다. 우리 몸의 대들보라고 할 수 있는 뼈와 관절의 건강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척추관 협착증과 관절염에 대해서 평소에 좀 궁금한 점이 있으셨거나 또는 저희가 이제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다가 나 이 부분 진료가 필요할까? 나도 혹시 관절염일까? 뭐 이런 부분 문의사항이 생기신다면 저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화 02-3772-9433, 02-3772-9459 두 전화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 샵 3772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원장님께서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뼈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찬일 원장님의 강의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예예. 예,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과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게 아마 증상은 다 아실 거예요. 협착증 하면은 뭐 어떤 증상이 있고 관절염 증상은 전혀 중요할 것 같지 않고요.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치료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척추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몸에 척추 만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휘어져 있는 거, 이 척추가 정상적으로 만곡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제일 저희가 관심이 없는데요. 이 골반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골반. 그래서 이 두 개, 골반의 정렬이죠. 요거를 말씀드리고요.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에서 이 무릎에서 중요한 거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좀 이상한 얘기인데 무릎은 절대적으로 이 골반하고 그다음에 발목에 영향을 받습니다. 요거를 우선 기억을 꼭 해 주셔야 돼요. 아, 척추는 이 허리가 정상적으로 굴곡이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골반이 정위치에 있어야 되겠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무릎은 골반과 발목이 무릎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척추관 협착증이 뭔지는 다 아세요. 그냥 정의상으로는 신경을 지나는 통로인 척추관이 막혀가지고 막혀서 뭔가 신경을 누르고 압박을 해서 하지 쪽으로 신경학적인 증상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당연히 저리고 다리에 힘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하고 디스크하고 뭐가 차이가 있겠느냐. 차이는 척추관 협착증이 더 큰 겁니다. 광범위한 거예요. 디스크가 심해져서 척추관을 더 많이 누르면 우리가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2019년도 저희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얼마나 많이 질환이 생기는가를 한 건데요. 조금 잘 안 보이시는데 이제 허리에 관련된 게 이제 5위입니다. 5위. 그다음에 디스크하고 같이 표현하면은 그게 9위 있고 10가지 중에서 다섯 번째하고 아홉 번째가 허리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질환이 되게 많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지불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 제가 척추는 이 세 가지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전면에서 본 겁니다. 무조건 척추는 일직선상에 있어줘야 돼요. 앞에서 봤을 때나 뒤에서 봤을 때 무조건 일직선상에 놓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에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누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력을 이기려면 똑바로 직선에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크는 애들 보면 뭐 S자로다 이렇게 측만증도 있죠. 이런 것들 다 잘못된 거거든요. 다 잘못된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다음에 뒤에서도 앞에서도 정면에서 일직선이 돼야 되고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여기 목이거든요. 목 뒤가 이렇게 쏙 들어가야 됩니다. 뒤가 들어가야 되고요. 허리도 이렇게 쏙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등은 약간 튀어나와야 돼요. 이게 우리 몸이 갖는 정상 만곡이에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협착증에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다. 무조건 이게 깨지면 예,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엄청나게 강해져요. 보통은 굴곡이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10kg로다가 누를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 만곡이 없으면요. 만곡이 없어지면은 1kg도 못 버텨요. 만곡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그림을 이게 보여 드리는 게 요겁니다. 우리 몸은 아까 제가 그랬죠? 허리가 목이 이렇게 쉬어야 되고 죄송합니다. 요게 뒤편이고 여기가 뒤입니다. 뒤. 여기가 앞쪽이에요. 몸 앞쪽이에요. 그랬을 때 이 뒤가 이렇게 쏙 들어가야 돼요. 허리의 뒤도 쏙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등은 튀어나와야 돼요. 이래야지만 우리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랬을 때 실제로 보면은 이런 만곡 상태에서 앞쪽으로다가 허리 앞쪽이 80%의 힘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쪽은 20%밖에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신경이 어디로 지나가느냐 하면은 신경은 요 뒤쪽으로 지나가게 돼 있어요. 요 뒤쪽으로. 앞쪽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만곡이 깨지면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일자가 되는 거거든요. 일자 허리가.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만곡이 깨지면서 앞쪽에 80% 힘이 걸린 게 뒤쪽으로 힘이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 뒤에 있는 신경이 눌리겠습니까? 안 눌리겠습니까?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눌리게 된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치료법을 하잖아요. 눌리게 되면 뭐 수술부터 많은 걸 하는데 이게 제가 이것을 정상적인 커브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일자목은 요새 컴퓨터 많이 하니까 당연히 일자목이 되는 거죠. 근데 목은 조금 낫습니다. 왜 낫다고 표현을 하냐면 목은 재밌게도 앞쪽이 절반, 뒤쪽이 절반의 힘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앞쪽으로 이게 깨지고 뒤쪽으로 가도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한 허리보다는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은 웬만큼 망가지기 전에는 사실은 목은 버틸만 하거든요. 근데 허리는 안 그래요.
이게 망골이 깨져서 뒤에 신경 증상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되게 작습니다. 예, 그래서 그곳을 심을 버티기 위해서 뒤에 보면은 이렇게 이 사이에 허리뼈가 다섯 개가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게 요추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 뒤쪽으로 이 하얀 공간들, 이 공간 속으로 이제 신경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죠? 신경이 이렇게 신경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쪽 뒤로다가 힘을 받게 되면은 저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뒤에는 뼈를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이 관절이 움직여야 돼. 이거 후관절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면서 이 관절이 점점 그렇죠? 무릎 관절염 있는 것처럼 자꾸 두껍게 변하고 비우되고 뚱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막아요. 이 공간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막게 되니까 신경학적 증상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이 뒤쪽에 하얗게 이 심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심줄들이. 이쪽에 힘을 받게 되니까 저 심줄들도 같이 비유가 되는 겁니다.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으로 힘이 가게 되면 당연히 요 뼈와 뼈 사이 하얀 디스크 있지 않습니까? 디스크. 요거 샌드위치 같은 요 디스크들이 뒤로다가 탈출을 하고 뒤쪽에 있는 후관절들이 비유를 하고 또 뒤에 있는 심줄들이 두꺼워지게 되니까 이 신경관이 신경이 지나는 관이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압박을 하니까 증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뒤쪽으로 가는 힘을 앞쪽으로 다 만들어주는 척추 망곡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보면은 디스크입니다. 디스크는 동그랗게 생겼어요. 동그랍니다. 동그란 그 물풍선처럼 생겼거든요. 이게 요 위에 이렇게 끼워져 있고 요 위에 또 척추가 있고 그 밑에 또 있고 척추 있고 이렇게 해서 쿠션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게 만약에 이 디스크가 탈출하게 되면 이 뒤에 하얀 거 신경이 지나는 이 신경관을 막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순히 수술로 요 튀어나온 신경을 이걸 없애버리고 튀어나온 요거를 갖다가 수술적으로 제거하고 한다고 해도 또 자꾸 재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를 제거해도 재발을 하고 또 이 공간이 좁으니까 그죠? 이 공간이 좁으니까 요거를 넓히려면 이 뒤에 추궁판이라고 하는 요 뼈가 있어요. 요거를 절제를 하게 돼요. 이렇게 절제를 하게. 이게 수술입니다. 그럼 뼈가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이게 불안정성이 생기거든요. 불안정 약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체중을 유지를 못 하니까 뭔 짓을 합니까? 예, 여기를 갖다 이렇게 쇠로다가 이렇게 이어버려요. 이어버립니다. 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척추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 좋은 겁니다. 되게. 자, 그래서 또 뒤쪽에 여기는 그림이 없지만은 이쪽 뒤에 보면 이제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 뒤로 다 힘을 받다 보니까 뒤쪽으로 힘을 받다 보니까 이쪽 근육이 자꾸 굳어요. 그러니까 보통 물리치료나 뭐 이런 거 해서 마사지나 해서 근육을 자꾸 풀어보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죠. 일시적인 방법밖에 안 돼요. 예. 자. 제가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아, 이게 뭔가 척추가 굴곡이 있어야 뒤로 가는 힘을 안 가게 할 수 있다. 일자는 자꾸 뒤로 힘이 많이 가니까 신경을 압박을 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골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가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별로 죄송합니다. 좀 좋지가 않은데요. 이게 예, 요게 골반이 찍었는데 하나는 이렇게 골반이 예, 찍었는데 골반이 한쪽은 이렇게 오른쪽은 높고요. 왼쪽은 이렇게 낮아요. 이 허리도 이런 식으로 다 휘어져 있고. 자, 그러면은 도대체가 허리는 똑같습니다. 나무가 있으면 이게 골반이에요. 밑에 이렇게 다리가 있는 거죠. 이게 다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척추가 똑바로 서 있고 싶어도 그렇죠? 밑에 받침대가 이렇게 비대칭으로 있으면은 이건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척추는 반드시 한쪽으로 다 휘어지게 되고 힘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환자는 이렇게 되는 환자는 여기 보시면은 치료를 하니까 그렇죠? 이런 게 치료를 하고 나니까 골반 높이가 이렇게 똑같아졌어요. 허리도 예, 일직선을 펴줬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갖고 있던 소위에게서 허리 통증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허리 자체를 치료해가지고 그렇죠? 증상을 좋게 한 게 아니에요. 골반의 높이만 제대로 맞춰줘도 그렇죠? 상당 부분 근육의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증상의 소실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척추의 만곡 상태를 정상으로 만들어라. 그다음에 두 번째, 저 골반의 정렬, 골반을 바르게 정렬을 맞춰라. 이 두 가지. 예. 그다음에 이쪽 사진은 제가 이렇게 보시기에 뭐 퀴즈인데요. 시청자분들 딱 보시면은 이게 일반 엑스레이 사진이거든요. 보시면은 그렇죠? 무조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가 앞쪽입니다. 배 쪽이죠? 앞쪽. 여기가 뒤쪽입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게 일자로 돼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아셔야 돼요. 그럼 이분 잘 보면은 뒤쪽에 있는 이 새카맣게 보이는 이 공간들, 디스크 사이에 이 공간들도 잘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아프다고 하거든요. 근데 진료 보시는 원장님이 뭐 디스크도 그냥 제2치에 있고 추간공도 신경도 잘 보이는데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일자인 거를 보셔야 돼요. 일자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만곡이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 체중을 부하를 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10kg를 견디던 걸 1kg도 못 견뎌요. 예, 거기다가 조금 젊은 분들 같은 게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이분은 하고 나면 허리가 아파서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분 사진을 MRI를 보면, MRI 사진을 찍어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이겁니다. MRI 사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요거 보시면은 그대로 일자로 돼 있고요. 그쵸? 예, 이게 하얀 게 디스크입니다. 디스크인데 보시면 새까맣게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있죠. 뒤에 하얗게 있고 요 신경을 누르는 게 보여요. 그래서 진단은 디스크 탈출에 의한 예, 중심성 협착증 이렇게 이제 진단이 내려지는 거죠.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지금 뭐 수술을 하자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협착증에서 수술하는 경우는요. 보통 한 2, 3개월 정도 우리가 보존적인 치료를 해보고 이제 효과가 없다든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치료를 하는데 신경학적 증상이 뭐 저려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해서 신경학적 증상이 점점 진행적으로 간다든가 또는 하지가 너무 저리고 또 거기다가 소대변 증상 이게 잘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런 증상까지 오면 이제 수술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대개는 뭐 우리가 신경 차단이라 해서 아까 나온 거 노란 거 보였었죠. 신경 나오는 그 신경을 가지고 마취제를 이용해서 조금 염증을 가라앉혀준가 또는 뭐 도수치료 같은 거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생각해 줄 것이 이 만곡을 정상화시키려고 해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주사치료나 조금 더 침수적인 그런 치료보다는 저 만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쉽게는 그거죠. 이걸 만들려면 허리 뒤에 쏙 들어간 데다가 베개 같은 거 놓고 스트레칭 하면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근육도 풀어주고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셀프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런 분의 이제 MRI 사진을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 이 앞에가 이게 동그란 디스크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동그란 디스크가 있는데 잘 보면 하얀 게 이게 신경이거든요. 신경인데 요 새카맣게 튀어나온 거 보이죠? 동그랗게 돼 있는 원판에서 디스크가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렇죠? 이 하얀 신경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그냥 하면은 아 이걸 뭐 고주파 음고술이라 해서 이것을 태워서 없애고 미니 디스크 수술이라 해서 이것만 내시경으로 떼어내고 그런다고 재발이 안 될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일자 허리에서는 무조건 압력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딘가 또 튀어나와요. 보세요. 이거 하나 튀어나왔다고 되는 거 아니죠? 나머지 튀어나온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재발 할 텐데. 아니죠. 이분을 만곡을 정상화시키면 어떤 치료 후의 영상은 어떻게 되느냐? 예, 보시다시피 예, 동그랗게 변합니다.
예, 지워볼게요. 그렇죠. 동그랗게 변합니다. 그래서 협착증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한 그런 세 가지 경우 계속 진행되는 치료를 하는데도 나아지는 게 없다. 점점 신경학적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대소변까지 예, 장애가 생긴다. 그런 경우만 수술이 적응증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수술을 하면 결과가 어떠냐라고 왔을 때 장기 치료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없어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그렇죠?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뒤쪽으로 가면 디스크 문제뿐만 아니고 자, 그렇게 정리를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인 무릎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무릎은 그렇게 말씀드렸죠? 무릎은 제일 중요한 게 예. 초기 관절염을 요걸 우습게 보지 말자. 그다음에 두 번째 코리아하고 비슷하게 골반과 발목 요거를 유심히 보자. 제가 요거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저희 분 환자분 사진인데 이게 딱 보시면은 당연히 무릎이 아프다고 왔죠. 내측 무릎이 아프다고 왔는데 여기서 주목해서 볼 점이 저는 이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는 일직선이에요. 이 다리는 이렇게 쉽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그림 그렸죠? 예, 그림 그렸습니다. 허리가 있고 골반이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게 무게중심이 균일하게 떨어져야지만 되지 당연히 이쪽으로 힘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아, 허리하고 비슷하게 다리는 일직선상에 놓여야 이 허벅지에 있는 대퇴골하고 정강이에 있는 경골이라고는 이게 딱 우리가 이빨이 맞듯이 딱 맞는 형태가 돼서 그렇죠? 굽히고 펴고 이게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무릎은 되게 단순한 관절입니다. 굽히고 펴는 동작밖에 못해요. 물론 약간의 비틀림, 좌우의 비틀림이 있기는 하지만 주 동작은 굽히고 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관절염 환자들이 어디 가면요? 절대 쪼그려 앉지를 못하죠? 예, 이게 굴곡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연골이 닳아서 안 될까요? 아닙니다. 연골이 닳아도요, 굴곡 잘 돼요.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위에 뼈하고 아래 뼈하고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안 굽혀지고 안 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슬개골이라고 하는 앞에 뼈가 있잖아요. 가운데서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하는 뼈거든요. 저 삼자관계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삼자관계가. 예. 그래서 이분의 엑스레이를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예. 관절면이 잘 보이죠? 그러면은 이게 관절을 몇 단계냐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데 단계는 제가 보기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분은 예. 사진 찍으면 관절 연골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요. 근데 환자는 되게 아파하거든요.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여기서 봐야 될 게. 예, 관절의 이쪽은 관절면이 일직선이에요. 이거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맞을 리가 없는 거예요. 연골이 닳아서 아픈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뼈의 정렬 상태가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무릎 관절은 계속해서 증가됩니다. 계속해서. 이 15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여자분들이 훨씬 많아요. 여자분들이 많은 이유는 폐경기가 되면서 그렇죠? 골연골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남자에 비해서. 그래서 근력 운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빨리 넘어가 볼게요. 제일 많은 게 60대에 제일 많습니다. 60대에 제일 많이 생기고요. 70대, 50대.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이게 의외로 30대도 꽤 많다. 이거 스포츠 손상이거든요. 하다가 진짜로 이런 분들은 연골 다치는 겁니다. 연골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연골이 다치는 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MRI를 찍게 되면 이런 그림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십자인대가 중요하고요. 이 윗뼈하고 아랫뼈를 잡아주는 가운데 십자인대, 그다음에 두 개를 연결하는 이 슬개골의 이 심줄, 이런 심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연골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위에 대퇴골 중요하고 밑에 경골 중요한데 가운데 이 슬개골. 이 슬개골이 밖으로 빠진 거 보이시죠? 예. 밖으로 이게 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밖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정렬이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분은 MRI를 찍었을 때 보면은 이게 까맣게 이렇게 하얀 색깔 보이시죠? 예, 여기가 지금 연골이 파열된 겁니다. 이제 이런 거를 주수로도 오지요. 그래서 무릎 치료를 했을 때 그동안은 뭐 다시다시 물리치료하고 운동치료하고 뭐 연골주사 맞고 아프면 염증, 통증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그치 무릎에 정렬 상태를 맞추고 그다음에 골반의 위치를 맞추고 발목의 정렬 상태 중요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연골이 많이 닳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의외로 정렬 상태가 틀어져서 생기는 경우도 많고 앞으로의 치료는 이 줄기세포라는 것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그 짧은 시간에 협착과 무릎 퇴행성 관절에 대해서 간략히 중요한 두 가지씩 말씀드렸고요. 제가 강의는 일단 여기서 멈추고 아까 얘기했던 보존적인 치료에 더할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 제가 제자리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원장님의 강의를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척추관 협착증과 퇴행성 관절염, 사실 시작되고 나서 뭐 이렇게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통증에 대한 걱정도 있고 매일매일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보내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저희 지금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이나 내가 혹시 이 질환인가 하는 부분들이 고민이 되신다면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상담을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이고요. 무료 전화입니다. 02-3772-9433, 02-3772-9455 9번 두 회선 열려 있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에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는 말아야 하고요.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순간에도 정말 우리의 몸의 그 뼈와 관절의 노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이 순간에도 이제 고통 속에서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 수가 있는지 치료 방법을 저희가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제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이제 퇴행성 관절염 가장 궁금한 이 치료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치료 방법이 있나요?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주사 치료라든가 약물 치료라든가 그다음에 물리 치료, 도수 치료, 뭐 한방에 뭐 침 치료라든가 추나 치료 여러 가지를 다 동원해서 하지요. 그것은 뭐 경증에서의 얘기고요. 조금 진행되게 되면 협착은 무조건 그 수술로 가고 그다음에 무릎은 인공 관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은 그쪽으로 수술 쪽으로 가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 방법과 수술 사이에서 환자분들을 조금 더 편안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쪽에 연구를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뭐 사실 뭐 방법들이 뭐 주사나 약물이나 수술이나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수술에 앞서서 이제 좀 재생 치료 방법이 요즘에 좀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줄기세포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는 왔지만 개념이 좀 정리가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개념부터 들어볼까요? 예. 그 이제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뭐 드러는 왔는데 정확히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랬을 때 보면은 가장 쉽게 이해하시면요 우리가 이제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아가 되고 점점 우리가 몸에 필요한 장기들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우리 몸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씨앗이 되는 원초적인 세포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모든 조직으로다가 만들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재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줄기세포가 사실 뭐 종류도 있고 채취를 해서 뭐 이식을 하고 뭐 이런 뭐 안전성이나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으실 텐데 쭉 좀 설명을 이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줄기세포가 종류도 많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채취하고 시술을 하고 그럼 이것이 안전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종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배아 줄기세포라고 해서 태아에서 얻는 방법인데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용이 지금 제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체 줄기세포라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서 어딘가에 얻어야 되는데 많은 곳이 우리가 머리털이나 이런 모낭에 줄기세포가 되게 많이 들어 있고요. 또 지방세포에도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태반에 있는 제대혈이라고 하는 그곳에도 많고요. 당연히 우리 피 속, 혈관 속에도 많이 존재하고요. 또 골반 속에 있는 뼈 속에 있는 그런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있는 것을 저희가 주사기를 이용해서 채취를 해서 바로 어떤 조작을 하지 않고 저희 나라는 이 배양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성 때문에요. 그래서 배양하지 않고 바로 최소한의 조작을 해서 무균적으로 안전하게 다시 대부분의 주사 치료로 필요한 곳에 주사를 하게 되지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시술이 이게 안전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약물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하고요. 당연히 안전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어느 곳에 얼만큼 시술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아직도 연구 중에 있어요. 물론 통일된 그 프로토콜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줄기세포 치료의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자막에 나오시지만은 이 연골이 줄기세포가 연골뿐만 아니고 주변 조직들 많이 재생을 시킵니다. 인대도 강화시키고요. 당연히 염통증에도 완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뽑는 이 채취할 때 이것을 채취했으면 이걸 획득하는 과정인데 대부분 이게 원심 분리라 해서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해서 지금 보이다시피 저 기계인데요. 저것이 예전에는 그 뭐 미국 하버드 특허를 받아가지고 저희도 다 수입해서 써야 됐는데 저희 나라가 이제 저 기술을 저희가 해서 신의료 기술로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고 예, 다 인정을 받은 장비로 하고 그 밑에 이제 표는 뭐냐면은 저게 이제 채취를 했어도 많이 살아있는 걸 넣어줘야 되잖아요. 줄기세포는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릴 때 다 이게 사망을 하면 안 돼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큼 사는가가 저게 기술력이거든요. 보시다시피 한 95% 정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뭐 장비에 따라서는 저렇게 이제 생존율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채취를 해서 집어넣게 되는데 그러면은 무슨 줄기세포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생 효과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냐 했을 때 줄기세포에는 한 5가지 성분들이 있어요. 5가지 성분들이 있고 거기에는 줄기세포뿐만 아니고 우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PRP 주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줄기세포 속에 같이 채취가 돼서 그것도 주사가 되게 되고 뿐만 아니고 거기 이제 백혈구라고 하는 것도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백혈구가 그다음에 뭐 그 성장인자들 많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인자들도 들어오게 되고요. 자. 네, 저희가 이제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이제 관절염에 대해서 치료 방법, 이제 줄기세포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궁금증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문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문자가 지금 들어와 있을까요? 네, 50대 남성입니다. 0773님이 보내주셨는데 평소에 운동과 산행을 좋아하시는데 지금 이제 무릎이 붓고 소리가 나서 관절염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연골 주사 맞고 움직이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이분은 이제 좀 활동량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셨거든요. 어떻게 있을까요? 예, 방법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50대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제가 봤을 때 활동 충분히 하시는데 문제는 운동 강도를 줄이십시오. 예, 강도를 줄이셔야 돼요. 하시긴 하는데. 그다음에 연골 주사는 6개월에 한 번씩 맞을 수 있으니까요. 연골 주사를 해서 연골을 충분히 보호하시고요. 더 잘할 수 있으면은 지금 말씀드린 줄기세포로 재생치료를 해서 조금 60대나 70대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치료 방법은 선택을 하시되 활동량을 너무 과하게 줄이진 않아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이제 답변을 주셨으니까요. 치료를 하시면서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혹시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분들은 어떤 유의점을 조금 염두를 해둬야 될까요? 예, 줄기세포를 치료를 할 때는 줄기세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살아있는 세포거든요. 몸에서 재료를 바깥에서 어떤 제약해서 만들어서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걸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줄기세포의 질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 몸 상태가 좋아야 되거든요. 난임 부부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몸을 만들어서 채취를 하게 되죠. 똑같습니다. 저희도 좋은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서는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뭐 이런 거 당연히 금지하고 내 몸 상태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렇게 치료법 안내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건강조치 365 지금까지 뼈 건강 명의 정찬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끝으로 조금 짧게 시청자분들을 위한 당부 말씀 들어볼까요? 예, 단지 저희가 그 통증만 없어서는 증상 치료 말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재생을 통해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좀 더 행복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노화는 사실 막을 수가 없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척추관 협착증과 관절염 좀 이렇게 치료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조금이라도 좀 유익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쉽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